메리츠증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지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4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5% 상승한 6,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대비 약 17.0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4월 4일 6,77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5월 17일 4,16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5월 17일 1,63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월 22일 6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4.7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3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3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9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25일 가장 많은 6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10일 가장 많은 3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49%에서 약 12.9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4월 9일 약 14.4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30일 약 1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671억 원이며 2015년 2,141억 대비 약 258.1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489억 원으로 2015년 4,051억 대비 약 134.2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3.7%입니다. 순이익은 약 7,829억 원으로 2015년 2,873억 대비 약 172.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2.06%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8배이며 지난 2016년 6.77배에 비해 약 -14.3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5배이며 지난 2016년 0.91배에 비해 약 -6.9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45%, ROE는 14.68%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시가총액은 4조 3,94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3위, 코스피 종목 기준 78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7,671억 27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6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489억 3,91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8위, 코스피 종목 기준 57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7,829억 2,45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위,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2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000원을 제시하였고 키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8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43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800원에서 5,75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690원에서 6,66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중립,
이회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메리츠 증권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